맞습니다. 내가 아까 마저 공개했는데. 네,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른 시간 안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내일 마지막 저희가 3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힘내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. 3주 동안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갔는데 내일 마무리 정말 잘하고 공연도 내일 뭐 방송도 그렇고 사이에도 마무리 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한마디만 여러분들 요즘 저희가 오랜만에 활동을 해서 이렇게 다 우리 활동에 참여도 하고 앨범도 많이 사고 티켓도 사고 이러느라고 돈도 많지만 자꾸 퇴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카드빚이 있어요.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. 아직 퇴사는 내년으로 하고 이게 퇴사랑 돈 쓰는 걸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 멘붕 옵니다 연말에. 항상 우리에게 카드빚이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, 3주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내일 끝나면 또 바로 저희도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때 힘내서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내일이 저희 이번 3주 활동의 막방인데 특별히 우리 멤버 전진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 신화활동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드릴 무기를 지금 근데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준비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날이면 날이 좀 오늘 또 아까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진이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들으시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방송도 하죠? 네. 네.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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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, 화장실. 여러분 이거는 저기 밤인데 네, 도저히 머리가 없어졌어요. 아니 이거 하나씩만 하세요. 하나씩만. 도저히 그냥 받고 싶어서 하나씩만. 아 그리고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저희 서포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이 기획해주는 모든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했어요. 정말 진심